홍산 문화의 고곡이 우리 고곡의 원형이며 용의 변형이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놀라운 유물이 있다. 이 모자 고곡의 몸체에는 수없이 많은 홈이 패어 있다. 마치 물고기의 비늘 같기도 하고 그 크기와 간격도 일정한 것이 누군가 특별한 의도를 갖고 새긴 것 같다. 이 중에 도들무늬 새김으로 장식한 이 정교한 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 비밀을 풀기 위해서 이 모자 고곡의 둥근 홈이 모두 몇 개인지 하나씩 세어보았다. 엄마 고곡과 아들 고곡의 등과 배 쪽을 가리지 않고 빼곡히 박혀있는 고곡의 둥근 홈의 개수는 모두 81개. 9와 9의 곱인 81이란 숫자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있지 않을까? 예로부터 용생구제라 하여 용에게 아홉 자식이 있다는 설이 있다. 구라는 수는 원래 용과 특별한 관련을 가진 숫자인 것이다. 원래 용은 그 등에 81개의 비늘을 가지고 있는데 81개라는 수는 한 자리 수 중 가장 큰 양수인 아홉을 두 번 곱한 것이다. 구는 왕이나 황제와 관련된 숫자로 곧 용의 상징이다. 81개의 둥근 홈이 용의 비늘을 가리킨다면 모자 고곡은 곧 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고곡과 용의 연관성은 일본에서도 나타난다. 오키나와 쿠지 마을의 무녀가 고곡 목걸이를 걸고 풀을 엮은 나무관을 쓰고서 마을 제사를 주관한 것. 이것 역시 고곡과 용을 숭배하는 것이었다. 今日の祭りでも出てきますが、草の冠をするわけです。これは一変されたの2000年以前に廃れていた蛇信仰、縄文、日本である縄文といいますが、森の思想をですね、これをもう一遍復活させるという意味があっただろうと思います。ですから、蛇というのは竜の別名です。竜を頭に乗せていると。 これと同じ意味を持つだろうと思います。人間の頭にその竜が、神様ですね。神様を乗せているという意味だろうと思います。